안녕하십니까? 한국 알티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할 한국 알티어의 이춘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뎀 API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이뎀 API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DEM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DEM의 Calculation Cycle과 이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본격적으로 이뎀 API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뎀 API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소스 코드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방법과 이뎀에서 API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이뎀 API의 예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EM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물리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체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FEM이나 유체를 해석하기 위한 CFD 등이 있겠죠.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 중 그림에 보이는 것들과 같이 개별 입자들이 모인 집단이 벌크 거동을 할때 이런 벌크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 바로 DEM입니다. DEM은 Discrete Element Method, 즉 개별 요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벌크들의 거동은 고체의 거동 특성과 유체의 거동 특성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크 단위의 거동은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벌크의 거동은 사실 개별 입자들의 조금은 단순화할 수 있는 거동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입자들의 거동을 추적함으로써 벌크의 복잡한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EM의 Calculation Cycl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입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간의 컨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컨택에 의해 각 입자들의 발생하는 하중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산 모델을 우리는 컨택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택 모델에 의해 계산된 각 입자에 작용하는 하중은 뉴턴 방정식을 통해 가속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수치적 분을 통하여 속도와 변위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DEM에서 개별 입자들의 거동을 계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택에 의한 하중을 계산하는 과정. 두 번째로, 하중에 의한 입자의 동역학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자의 동역학을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컨택에 의한 하중을 계산하는 과정은 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DEM 해석을 수행할 때 어떤 컨택 모델을 선택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모델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뎀의 컨택 모델은 기본적으로 소성성의 유무와 응집력의 유무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허르츠 민들린 플러스 JKR, EPA, 히스테릭 스프링, 이네 개의 컨택 모델이 각각을 대표하는 컨택 모델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개의 컨택 모델들을 이뎀에서는 베이스 컨택 모델이라고 구분합니다. 베이스 컨택 모델은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입자 간의 컨택에 의한 발생 하중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자들의 롤링 프릭션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롤링 프릭션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롤링 프릭션 모델에는 스탠다드 롤링 프릭션 모델과 RVD 롤링 프릭션 모델이 포함됩니다. 베이스 모델과 롤링 프릭션 모델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입자들의 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뎀에서는 열전달이라던가 아니면 지오메트리의 마모 또는 입자들 간의 본딩을 통해서 하나의 큰 구조물로 만드는 효과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디셔널 컨택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베이스 컨택 모델의 오버랩에 따른 하중 이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각각 오버랩과 하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베이스 컨택 모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입자의 물성치 및 크기와 같은 조건들을 상수로 한 오버랩에 따른 하중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시간 또는 온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입자의 크기나 강성이 달라지는 조건 반영이 필요하다면 베이스 컨택 모델만으로는 조건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뎀 API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뎀 API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뎀 API는 C++을 기반으로 하는 코딩을 통하여 이뎀의 해석 조건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DEM의 컨택 모델들은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개발,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컨택 모델들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P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뎀 API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커스텀 팩토리. 두 번째, 커스텀 컨택 모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커스텀 바디 포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뎀에서는 입자를 생성시키기 위한 조건을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커스텀 팩토리는 우리가 생성될 입자의 포지션, 벨로시티, 오리엔테이션, 앵귤러 벨로시티, 스케일,
등의 조건들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입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이뎀 AP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컨택 모델과 바디포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뎀 API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시뮬레이션 루프는 각 타임스텝마다 이뎀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지오메트리가 움직이고 입자 생성, 컨택을 디텍팅 한후 컨택 모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바디포스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후 입자들의 포지션, 벨로시티 등을 업데이트한 후 본딩 컨디션을 업데이트하는 순서로 연산이 수행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컨택을 디텍팅한다는 것은 서로 접촉해 있는 요소들을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진 컨택에는 컨택 아이디 넘버가 배정됩니다. 그후 컨택 모델에 대한 연산은 찾아진 모든 컨택들에 적용되어 연산됩니다. 즉, 아무런 컨택이 되지 않은 요소는 아무런 연산이 수행되지 않고, 또 많은 요소들과 컨택되어진 요소는 여러 번의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또, 컨택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컨택되어진 두 개의 요소에 관련하여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디포스는 모든 입자들에 적용되어 연산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입자에 한 번의 연산이 매 타임스텝마다 수행됩니다. 즉, 컨택 모델에서는 모든 컨택되어진 두 개의 요소에 대해 연산되고, 바디포스는 모든 입자들의 한 번씩 연산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뎀 API를 구성하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커스텀 프로퍼티입니다. 커스텀 프로퍼티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커스텀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연산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를 추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프로퍼티는 파티클, 지오메트리, 컨택, 시뮬레이션으로 총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커스텀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각 파티클에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것으로 파티클의 워터 컨텐츠, 템퍼러처 등이 있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커스텀 프로퍼티도 동일하게 각 지오메트리 엘리먼트들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컨택 커스텀 프로퍼티는 아이디 넘버를 할당받은 컨택들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컨택의 지속 시간이나 컨택 폴스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커스텀 프로퍼티는 각 타임 스텝에서 갖고 있는 프로퍼티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은 프로퍼티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간의 온도, 습도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커스텀 프로퍼티 다음으로는 파티클 매니저입니다. 파티클 매니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는 set_scale 함수와 remove 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파티클 매니저의 set_scale 함수로 우리는 파티클들의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고 remove 함수를 이용하여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뎀에 빌트인되어 있는 대부분의 컨택 모델들의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코드들과 커스텀 프로퍼티 파티클 매니저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뎀 AP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C++ 코딩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개발되어 있는 코드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소스 코드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코드를 빌드하고, 이뎀에서 적용시키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뎀 API를 구성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어 헤드 파일, 어플리케이션 헤드 파일, 그리고 유저 모델 소스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코어 헤더 파일과 어플리케이션 헤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유저 모델 소스 파일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코어 헤더 파일과 어플리케이션 헤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뎀 설치 시 함께 설치됩니다. 위에 보이는 대로 해당 API 폴더에 들어가 보면 그림처럼 각 폴더에 해당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 헤더 파일들은 어떤 종류의 이뎀 API에서도 필요한 파일들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이뎀 API의 종류에 따라 컨택 모델, 바디 포스, 팩토리 헤더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좌측 하단에 보이는 MISC 폴더의 헬퍼 버전 3.0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필요한 소스 코드들을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필요한 소스 코드들을 한 폴더에 모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폴더에 코어 헤더 파일과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헤더 파일, 그리고 유저 모델 소스 파일을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저 모델 소스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알티어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는 DEM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컨택 모델인 허르츠 민들린 코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르츠 민들린에 해당하는 유저 모델 소스 파일과 코어 헤더 파일, 그리고 컨택 모델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헤더 파일을 한 폴더에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에서도 빌드가 가능하지만 세팅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새 프로젝트는 C++ 기반의 빈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고, 프로젝트 이름과 폴더 위치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명을 HM Example로 정의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소스 코드들을 임포트합니다. 우측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에서 우클릭 후 기존 파일들을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폴더 안에 모아둔 소스 코드들의 CPP 파일은 소스 파일에, H 파일은 헤더 파일에 각각 임포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환경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위에 툴바에서 솔루션 구성 및 솔루션 플랫폼을 릴리즈 X64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우측 솔루션 탐색기에서 예시에서는 HM Example이라고 보이는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후 속성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이 팝업창에서는 우측 그림들을 참고하여 구성 형식을 동적 라이브러리.dll로 수정하고 SDL 검사를 아니오로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툴바의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면 빌드가 수행됩니다. 빌드된 파일은 해당 프로젝트 폴더 아래 X64 폴더 아래에 릴리즈 폴더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빌드된 DLL 파일을 이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허르츠민들린 컨택 모델 코드를 빌드한 hmexample.dll 파일을 이뎀에 적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드된 hmexample.dll 파일을 시뮬레이션 폴더에 카피합니다. 해석 파일을 연후 크리에이터 트리에서 physics Edit Context Chain으로 들어가면 플러그인 모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모델을 체크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article Replacement API를 적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icle Replacement API는 Custom Body Pose와 Custom Factory가 합쳐진 API 코드입니다. 즉, Particle Body Pose와 Factory 두 군데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Particle Body Pose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전 컨택 모델을 적용시켰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크리에이터 트리에서
피직스에 들어가 보시면 인터럭션이 디폴트로는 파티클 투 파티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티클 바디 포스로 변경 후 플러그인 모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팩토리에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 트리에서 지오메트리의 최하단 플러그인 팩토리에서 우클릭 후 임포트 선택 후 해당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빌드되어 있는 이뎀 API를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알테어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뎀 API의 예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전달 코드입니다. 이뎀 API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뎀에 빌트인 되어 있는 열전달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과정은 총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eat flux를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다음으로 temperature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없었던 temperature와 heat flux라는 새로운 프로퍼티를 파티클 커스텀 프로퍼티로 추가했습니다. heat flux는 두 개의 파티클 또는 파티클과 지오메트리가 접촉되었을 때 접촉 면적, 열 전달 개수, 그리고 두 요소의 온도 차이에 의해 계산됩니다. 즉, 두 개의 요소가 접촉했을 때 연산할 수 있는 커스텀 컨택 모델에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temperature 변화량 연산은 파티클 수드로 이미 계산되어 있는 heat flux와 열 용량에 의해 스스로 계산됩니다. 즉, 입자 스스로 계산되는 커스텀 바디 포스에서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티클 리플레이스먼트 코드입니다. 파티클 리플레이스먼트 코드는 이뎀 튜토리얼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파티클 리플레이스먼트 API는 한 개의 특정 입자를 제거하고 그 입자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입자 집단을 생성하는 API 코드입니다. 즉, 커스텀 바디 포스에서 특정 입자를 판단하고 제거합니다. 이때의 로컬 좌표계를 기억한 후 커스텀 팩토리에서 기억된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입자 집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 믹싱 코드입니다. 콘크리트 믹싱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마른 콘크리트에 물을 부으면서 믹싱을 진행하게 되고 물이 첨가됨에 따라 거동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믹싱 코드에서는 워터 컨텐츠라는 파티클 커스텀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이 워터 컨텐츠에 따라 입자의 JKR, 서피스 에너지가 달라지도록 코딩되었고, 입자들 간에 접촉하게 되면 워터 컨텐츠가 전달되는 효과도 코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에 의한 슈링키지가 수행되는 코드입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열전달 코드를 포함합니다. 파티클은 특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온도와 시간에 따라 슈링키지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슈링키지 레벨은 파티클 커스텀 프로퍼티입니다. 이 슈링키지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슈링키지 거동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글로머레이션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우선 유체 필드와 원웨이 커플링을 수행합니다. 이뎀에서는 유체 필드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각 파티클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유체 필드의 벨로시티와의 상대 속도에 의한 드래그 폴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유체 필드와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커스텀 바디 포스에서 수행됩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사용되는 입자는 파티클, 워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파티클과 워터가 컨택하게 되면 워터 입자는 파티클 입자로 흡수됩니다. 즉, 워터 입자는 파티클 매니저의 리무브 함수로 제거되고 파티클 입자의 워터 프랙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워터 프랙션은 물 함유율을 뜻하는 파티클 커스텀 프로퍼티입니다. 파티클 간의 컨택이 일어나게 되면 둘의 워터 프랙션 값을 기준으로 두 파티클이 합쳐지거나 그대로 튕겨나는 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증발에 의한 워터 프랙션 값은 시간에 따라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알테어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